외계 생명체는 존재할까요? 설령 그들이 존재하더라도 인류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제임스 웹은 그 위대한 질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외계 생명체를 기대하는 대표적인 곳이 있죠. 트라피스트1입니다. 이 별은 물병자리 방향으로 40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별 자체는 태양 질량의 8%밖에 안 되는 아주 작고 왜소한 적색행성이죠. 그런데 이 하나의 별 곁을 도는 외계 행성이 무려 7개나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시스템은 보통 별 주변에서 한두 개, 많아야 세 개 정도가 발견되었죠. 그런데 8개 행성이 살고 있는 우리 태양계처럼 이렇게나 많은 외계 행성들이 한꺼번에 발견된 건 아주 드뭅니다. 특히 천문학자들이 이곳에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7개 중에서 무려 4개나 골디락스존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운이 좋다면 이 네 곳 모두 지구처럼 바다와 대기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외계 생명체도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드디어 제임스 웹이 이 놀라운 곳을 관측했습니다. 그 첫 데이터와 분석 결과도 아주 빠르게 발표되었죠. 과연 트라피스트1에선 우리가 기대했던 외계 생명체 흔적을 찾았을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가장 최근 발표된 제임스 웹의 트라피스트1의 관측 결과를 소개합니다. 제임스 웹은 외계 행성의 대기권 성분을 파악합니다. 외계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트랜짓 순간을 활용하죠. 이때 별빛의 일부는 외계 행성의 대기권을 통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 중의 화학 성분들은 별빛의 일부를 흡수하죠. 그 흔적은 별빛 스펙트럼에 남게 됩니다. 외계 행성의 대기권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별빛과 대기권을 거치면서 일부가 흡수된 별빛의 스펙트럼을 비교하면 외계 행성의 대기권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임스 웹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외계 행성의 대기권 속 물과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다양한 성분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트라피스트1의 관측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여기에서 외계 생명체의 징후를 보여주는 성분을 발견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기 앞서 잠깐 TMI. 천문학자들이 외계 행성에 이름을 붙이는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중심 별을 알파벳 A로 두고 그 주변을 도는 외계 행성을 가장 안쪽부터 순서대로 B, C, D 이렇게 이름을 짓죠. 만약 같은 규칙으로 우리 지구에게 이름을 지었다면 태양이 A가 되고 수성은 솔라 B, 금성은 솔라 C, 지구는 솔라 D가 될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트라피스트 1 주변의 행성들은 가장 안쪽의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트라피스트 1B부터 H라고 부릅니다. 이번 첫 관측 데이터가 발표된 곳은 가장 안쪽의 행성 B, 그리고 가장 바깥의 G와 H죠. 우선 트라피스트 1B의 대기권에선 아무런 성분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웹은 트라피스트 1B가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트랜짓을 총 두 번 포착했는데요. 하지만 이 두 번의 관측에서 그 어떤 대기 성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행성은 마치 태양 주변을 도는 수성처럼 아무런 대기권도 존재하지 않는 그저 뜨겁게 달궈진 돌멩이 행성으로 추정되죠. 가장 바깥의 트라피스트 1G와 H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여기에서도 별다른 대기 성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두 곳은 지구보다 살짝 크기가 더 큰 미니 천왕성, 미니 해왕성 같은 가스 행성일 수 있다고 추정되었던 곳인데요. 만약 그랬다면 당연히 행성의 상층 대기까지 펑퍼짐하게 퍼진 대기권의 흔적이 보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기 성분도 발견하지 못했죠. 특히 가스 행성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가벼운 수소기체 성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제임스 웹의 트라피스트 1 주변의 외계 행성 관측은 대기권을 갖고 있는 행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트라피스트 1 주변에서 외계 생명체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그대로 끝나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트라피스트 1 주변의 행성에서 수소기체와 같은 가벼운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번 첫 결과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결말을 가리킵니다. 우선 첫 번째, 절망편. 말 그대로 행성들이 그 어떤 대기권도 갖고 있지 않았고 생명체도 기대할 수 없는 슬픈 암석 행성일 수 있습니다. 설령 과거에 대기권이 있었더라도 지금의 화성처럼 대기권을 보호할 만큼 강한 자기장이 없었고 먼 옛날 한때 존재했던 대기권이 모두 날아간 상태라고도 볼 수 있죠. 중심 별이 태양 질량이 8%밖에 안 되는 왜소한 별이긴 하지만 트라피스트 1 주변의 행성들은 중심 별에 훨씬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1의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 7개의 궤도 모두가 태양 주변을 도는 수성 궤도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처럼 중심 별에 가까운 만큼 별의 표면에서 요동치는 물질 분출과 항성풍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죠. 아무리 작고 왜소한 별이더라도 이렇게 가까운 거리라면 충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라피스트 1의 주변 행성들은 오래전 대기권이 전부 날아간 상태라고 추정할 수 있죠.
하지만 희망편, 정반대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번 첫 관측은 외계행성의 상층 대기만 확인하는 시험 관측이었습니다. 그런데 펑퍼짐하게 행성 외곽까지 넓게 퍼진 수소 대기권은 보지 못했죠. 이것은 이 행성들이 미니 천왕성, 미니 해왕성과 같은 가스 행성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우리 지구나 금성처럼 행성 표면에 아주 얇게 높은 밀도로 깔린 대기권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죠. 이번 제임스웹의 첫 관측은 행성 표면에 아주 얇게 깔린 짙은 대기권은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행성 표면에서 좀 더 멀리까지 펑퍼짐하게 퍼진 가벼운 성분으로 구성된 상층 대기권의 존재에만 집중했죠. 행성 표면에 얇게 깔린 대기권을 보기 위해선 정말 행성 표면 바로 바깥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얇은 대기권을 통과한 별빛을 봐야 합니다. 이런 관측은 그만큼 까다롭죠. 현재까지 제임스웹으로 포착한 단 몇 번의 트랜짓만으론 충분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행성들의 지구와 같은 얇게 깔린 대기권이 있더라도 이번 첫 관측만으론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번 제임스웹의 첫 데이터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적어도 이곳이 생명체를 아예 기대할 수 없는 가스 행성일 가능성은 배제시켜 주었기 때문이죠. 바로 며칠 전 12월 29일 제임스웹은 두 번째 행성 트라피스트1C의 트랜짓도 관측했습니다. 이번 관측 기간 동안 총 4번의 트랜짓을 볼 예정인데요. 그중 첫 번째 트랜짓만 관측했고 그 간단한 결과가 빠르게 발표되었죠. 트라피스트1C도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행성 표면에서 멀리까지 펑퍼짐하게 퍼진 대기권의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행성 트라피스트1E의 관측 결과가 남아있죠. 이곳은 트라피스트1의 주변 골디락스 존 한가운데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외계행성의 온도 그리고 액체 바다의 존재 가능성만 놓고 보았을 때 생명체가 살기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행성의 크기도 우리 지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트라피스트1E의 관측 결과도 곧 발표될 예정이죠. 과연 이곳에선 대기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특히 천문학자들은 뒤이어 진행될 트라피스트1 행성들의 정밀 추가 관측을 통해서 산소와 오존 성분의 존재 여부를 검증할 계획인데요. 산소는 우리 지구에서도 생명활동의 징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바이오마커입니다. 보통 대기 중 산소는 반응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주변 물이나 암석과 빠르게 반응하며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 높은 농도의 산소가 대기권에서 발견된다면 그것은 빠르게 반응하며 사라지는 대기 중 산소의 농도를 지속적으로 보충할 만큼 많은 산소를 만드는 또 다른 반응이 벌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가 될 수 있죠. 게다가 산소 2개가 붙어있는 산소 분자뿐 아니라 산소 3개가 붙어있는 오존까지 발견된다면 그건 정말 많은 양의 산소가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산소가 마냥 많다고만 해서 꼭 좋은 건 또 아닌데요. 만약 행성이 중심 별에 너무 가까워서 온도가 아주 뜨겁다면 그 행성의 대기 중 물 분자는 강렬한 별빛을 받고 수소와 산소 원자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는 아주 강력한 온실가스죠. 대기 중 산소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대기 온도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행성은 계속 더 뜨거워지고 계속해서 더 많은 물 분자가 수소와 산소로 계속 쪼개지죠. 그 결과 행성의 대기권엔 아주 높은 농도의 산소가 채워집니다. 따라서 어떤 외계행성의 대기권에서 너무 지나치게 높은 농도의 산소와 오존이 검출된다면 이것은 도리어 생명체가 살지 못할 정도로 끔찍하게 뜨거운 온실효과가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마치 별 주변에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범위 골디락스 존이 있는 것처럼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산소의 농도 역시 너무 지나치게 적지도 지나치게 많지도 않은 적당한 범위만 필요한 셈이죠. 이제 천문학자들은 트라피스트1에서 외계행성 표면에 바짝 붙어 얇게 깔린 대기권의 존재 그리고 산소와 같은 바이오마커가 정말 존재하는지를 연이은 추가 관측을 통해 최종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제 트라피스트1 외계행성의 운명은 극단적인 두 갈래 갈림길에 놓여있죠. 그 어떤 대기권도 존재하지 않고 생명체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길, 반대로 지구나 금성처럼 행성 표면에 아주 얇게 깔린 짙은 대기권과 함께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희망의 길, 과연 뒤이어서 진행될 정밀 관측은 절망편과 희망편, 둘 중 어느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